자, 밤시간에 제가 또 SNR을 방문했는데요. 야외 사육장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왔습니다. 저기 일본 장인분도 계세요. 와, 밤에 보니까 더 멋있다. 저번에 낮에 한번 봤었잖아요. 밤에는 또 이런 모습입니다. 메다카를 또 매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는 또 장인의 포스가 철저하게 또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 맛까지 보시면서 어때요? 애들 좀 괜찮 건강한가요? 맛 보시니까 물이 잘 익었는지. 아, 밤 맛이 잘 익었나요? 예, 숙성이 걸렸어요. 아, 숙성이 좀 걸렸어요. 숙성이 잘 되면 이렇게 색깔이 잘 올라오죠. 된장 찍어보듯이 이렇게 또 찍어보시네요. 장인들은 물맛을, 예, 이 물이 잡혔다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아... 와, 대박이다. 메다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이쪽 빨간색. 이런 분위기 보니까 좀 느낌 달라요. 아, 진짜 느낌이 다르네요. 메다카 진짜 많다. 브랜드가 있어요, 오리지널이죠. 아, 짝퉁도 있네요. 여기에 물을 담아야지, 예, 물맛이 제대로 올립니다. 아, 물맛까지. 물맛까지. 야, 진짜 많다. 100마리 되겠다, 이거. 물을 잡아주는 상자, SNR 900. 과장 광고로 신고 들어오지 않을까요? 물맛을 잡아준다고? 와, 여기 사람들 밤에 와가지고 이거 몰래 떠가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저희는 카메라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24시간. 아, 카메라가 있어요? 네. 아, 떠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자, 이제 날이 밝았고요. 제가 이제 메다카를 분양 받으려고 합니다. 메다카 분양 받으려고 지금 여기 양산까지 왔는데요. 오늘 이쁜 메다카 분양 받아서 메다카 세팅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구님 안녕하세요. 저 메다카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좀 초보자한테 좀 추천해 주실 메다카가 있으신가요, 혹시? 이러한 산란성 갖다가 둡니다. 예. 산란성을 두고 난 뒤에 여기 알을 붙이게 되면은 다시 옮기게 되죠. 아, 부모가 없는 대로 이렇게 옮기게 되네요. 그렇죠. 아. 그럼 치어들이 또 나옵니다. 아. 그러면 여기 다 빠진 산란성을 다시, 예, 키우죠. 아.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그다음 일주일 후에는 또 알이 가득 찹니다. 아. 그러면 다음 항도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네, 슬기로운 메다카세. 이런 식으로 하면, 예, 기본적인, 예, 가장 기초적인 브리딩이 끝나는 거예요. 아. 홍백 아메라는 애들인데, 비단이 같은 느낌이 상당히 강한 애들입니다. 네. 이 색 분배라든가 색 경계가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개체의 체형도 상당히 좋아서 지금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홍백 라멜 갖다 상당히 추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귀비, 양귀비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뭐 선별할 필요가 없어요. 다 붉은 색깔이니까. 일단 선별의 기준은 뭐냐면 색깔의 진함과 연함의 차이.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제가 얘기했듯이 가격이 저렴하니까, 예, 개체 수를 많이 늘려갖고 바글바글한 상태에서, 예, 색이 배색이 되면 약간 더드러지게 색깔을 갖다가 연출해낼 수 있는, 예, 검은색 종에서 키우는 게 당연히 이겨. 파파이야. 아. 푸른빛 감도는, 그리고 체형 자체가, 예, 여기도 뭔가 블루 푸른빛이 나죠? 예. 원래 메다카는 푸른빛이 뭐예요? 이런 파파이어 계열은 상당히, 예, 고가의 개체가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꼬리 특징이 있죠. 꼬리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등핀, 대핀, 엉덩이핀, 아가미까지 해서 투명한 속의 색깔이 있는 푸른빛이라든가 아가미에서 배, 엉덩이, 꼬리까지, 예, 빛이 쭉 연결되고 나다가 일주광이라고 합니다. 일주광. 네. 상당히 이 사이즈가 큽니다. 아, 이게 히레나가요? 히레나가. 히레나가. 일본말로 히레가 지느러미란 뜻인데, 아, 나가는 길장자를 써서 길다란, 그래서
지느러미가 상당히 길다. 경계처다. 그래서 히레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제 취향을 말씀드리면 저는 구피도 그렇고 금붕어도 그렇고 저는 단색 계열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색깔을 보자면. 예. 그런데 뭐가 괜찮을까요? 이거 굉장히 단색. 이것도 이쁘죠. 이런 색깔도 이쁘고. 이런 식의 달마 라이브 체크하는 정말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어주는데. 아 근데 많으니까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 많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요. 아 이거 진짜 고르기 힘들다. 뭐 골라야 되지? 이거를 여러 마리 한번 몇 마리 정도 받아가는 게 괜찮을까요? 10마리를. 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10마리 넣으면 좀 이쁘게 나오겠죠? 양귀비 달마 10마리 일단 한번 받아볼게요. 일단은 제가. 예. 아 이렇게 또 고르시는 거예요? 예. 아. 전승드려서 제가 보고. 정성스럽게 골라주고 계십니다 지금. 저의 또 첫 메다카 시작을 이렇게 또 SNR에서 또 시작합니다. 아 이쁘다. 이 개구리 밥은 서비스인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또 멀리서 왔다고 개구리 밥까지 서비스로. 그럼 제가 그것만 예.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아, 아 이 귀한 걸 또 이 귀한 걸 예.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다카 왕을 세팅했거든요. 원래 이제 3자짜리 메다카 박스를 샀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가는 또 좀 와이프 눈치가 좀 보이고 해서 이렇게 구석진 곳에 놨어요. 어느 위치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여기 있고요. 앞에 보면 바로 창문이 있습니다. 이게 제 물방이에요. 제 방 한구석에 이렇게 놨습니다. 요 정도 공간이면은 뭐 어항을 추가했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욕도 많이 안 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잘 보면 이거는 이제 원래 여기다가 메다카 이거 샤워볼을 넣어가지고 여기 알을 붙이면 넣는다거나 치어를 키운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구독자분이 새우를 또 선물로 주셨어요. 붕어 마름이랑 그래가지고 또 새우를 보이세요? 새우? 여기다 어떻게다 또 키우겠어요. CBS라고 비실림프라고 하는데 제가 잘 키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새우를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이쪽에다가 한번 또 잘 키워볼 생각입니다. 여보 잠깐 와줄 수 있어? 메다카 어항 세팅한 거 어떤 거 같아? 나 지금 녹음 중이야? 어 영상 찍고 있는데. 아 나 화낸 것도 혹시 녹음 됐어? 어, 화낸 거는 뭐 항상 화내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요 정도 규모면은 괜찮은 거 같지? 지금 이게 또 박상명 관상이잖아? 어. 박상명 관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무거기지. 아, 그치. 상명 관상하기 좋고. 근데, 박상명 관상이라고. 아, 박상명 관상. 어. 근데 그, 이제 3자짜리, 90cm짜리 어항. 뭐? 그 차에 있거든. 뚝배기! 그거 놓으면 어떨 것 같아? 이거는 이제 30cm인데, 90cm로 하면은 어떨 것 같아? 야. 물고기랑 나가 그냥. 아 그럼 이걸로만 할게. 자 이렇게 30cm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와이프 몰라 제가 90cm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cm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메다카 제가 사육기 많이 올려볼 계획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구독자분들이 저번에 영상 나가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자쿠님 진짜 일본 분이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한번 좀 입장 표명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딱 포스로 봐서는 전형적인 정말 일본 장인의 느낌이에요. 메다카 장인의 느낌. 그건도 그렇고 많이들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노코멘트 하겠